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실장입니다. 짜잔,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오늘 찍는 영상인데요. 한번 하늘 한번 보여주세요. 하늘도 너무 좋고 날씨도 너무 좋은 그런 날입니다. 네, 그래서 더 좋은 차량으로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 이 차량 정말 놓치면 후회할 그런 차량입니다. 가격적인 부분 너무 좋고요. 전국 최저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파노라마 썬루프에 완전 무사고에 또 짧은 키로수를 갖고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 차량 바로 보러 가실게요. 삼성자동차 QM5 네오 가솔린 2륜 RE 등급이고요. 2016년식 64,000km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일단 외관 상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흰색 색상이에요. 흰색 색상이다 보니까 되게 깔끔하게 되어져 있지만 정말 안 보일 정도의 여기 미세한 흠집 조금 자리 잡고 있고요.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진짜 짧은 키로수답게 관리 상태 너무 끝내줍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전방 센서 이렇게 완벽하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여기 아래 안개등 보시면요, 백화 영상 전혀 없고요. 되게 깔끔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후추빵 센서도 다 들어가져 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앞에 핸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주시면요, 정말 미세하게 뒤쪽에 문콕, 이쪽에 정말 안 보일 정도의 문콕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여기 보시면 사이드 스텝까지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90% 이상 남았어요. 거의 새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휠 보시면 네,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되어져 있고 18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거의 신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손이 쓱 들어가잖아요. 거의 90% 이상 남아있고요. 휠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하지만 여기 좀 중간에 정말 안 보일 정도의 미세한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보시면 산틴적인 부분 알맞게 잘 되어져 있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뭐 흠집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쪽 공간 보시면 이제 뒤에 6:4 폴딩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쪽도 내려서 편하게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완전히 좋아요. 그리고 6:4 폴딩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앞쪽으로 접으면 우리 캠핑 요새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차박에도 너무 좋은 그런 차량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 아래쪽 후방 센서 알맞게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테일램프 보시면 뭐 깨진 거 전혀 없고요. 스키 찬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측면부 라인도 이렇게 쭉 찍어서 보여주시면요, 외관상 정말 거의 양호하지만 정말 미세하게 여기 자리 잡고 있고, 선팅적인 부분도 뭐 까지거나 패이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2열 공간 보시면 시트적인 부분 관리 상태 너무 좋아요. 네, 완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바닥 부분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1열 폴딩이 다 가능해요. 지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1열 폴딩이 다 가능해서 차박에 완전 좋은 그런 녀석인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녀석이.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여기까지 보셨고요. 안쪽으로 빨리 이동할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역시 가솔린 차량이라서 엔진 소리도 스무스하게 잘 지금 들리고 있고, 여기 키로수 보시면 64,514km 탄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보시면요, 조금의 사용감은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크루즈 버튼 기능이 다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앞쪽에 2채널 블랙박스, 위쪽에 하이패스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요, 따로 내비게이션은 따로 들어가져 있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다 들어가져 있고 양쪽으로 온도 조절 가능한 그런 녀석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여기 기어 노브 따라서 그 밑으로 보시면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컵홀더, 콘솔박스 이렇게 깔끔하고 여기 깊게 이렇게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 보시면요, 운전석, 보조석 다 전동 시트로 이렇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열선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죠, 이 차량. 위쪽에 보시면 파노라마 썬루프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열리고요. 부드럽게 닫히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 너무 가성비 좋고요. 가격은 이따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네, 지금 나와서 엔진룸 보고 계시는데요. 가솔린 차량답게 되게 준수한 엔진 소리 들을 수 있고요. 완벽한 차량입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아, 이 차량 정말 전국 최저가고 선착순으로 전화를 주셔야 딱 한 분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완전 무사고에 가격 730만원에 판매할 거니까 이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박경우 실장 번호로 빨리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는 그런 박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